조회식당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요, 첫 스테이지가 굉장히 짜증나는데요. 왜 짜증나는지는 이 조회식당의 모습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건데, 자, 여기가 이제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죠. 지금 위에 조명에 불이 안 들어와 있죠. 식당이 지금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이 불을 좀 켜달라고, 저희 콘센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요, 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주먹 근처로 밖에 불이 없어요. 반딧불이에요. 반딧불이고 생기면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여기밖에 불이 안 보여요. 그 조회 그 첫 가게에서 여기라는 치트키를 쓰면 거기서 이제 그 여기를 그냥 밝힐 수 있거든요. 치트키스. 하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치트키스를 쉽겠어요. 정성적으로 해야지. 자, 이렇게 주먹으로 끌어들이면 보너스가 있고요. 여기 점프하면 오른쪽에 감옥이 생겨있어요. 그리고 없죠. 자, 이렇게 주먹으로 어디에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가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헐, 걔도 구름이 따닥따닥 붙어있죠? 키만 안 씹히면 돼요. 신중하게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보이는 대로. 이러면 클리어가 돼요. 여기가 엄청 짜증나는 스테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지도는 다 밝혀졌어요. 그런 스테이지는 없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좀 약간 위로가 길 거예요. 이러면 이제 충분하지 않고요. 원래 여기는 조금 스트리트예요. 구석에 걸쳐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저기 좀 올라가는 길이 하나 남게. 여기 올라가는 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감옥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기다렸다가 가볼게요. 이렇게 왜 여기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점프하면 그냥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저 피 먹으면 여기서 막 돌들 막 떨어지는데 저는 파워 빠방해서 먹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일로 올라가셔서, 자, 여기를, 아, 저거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이거 이렇게 타고 가시면 보너스가 있죠. 보너스 받고 여기 넘어가시고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보너스 먹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여기서부터 내려가면 돼요. 자, 이게 마지막에는 주먹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먹 속도를 확인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최대한 멀리 나가서 저걸 먹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못 먹으면 이제 이 구름이 굉장히 짜증나요. 그래서 최대한 멀리 나라. 이렇게까지 가야지 저기 감옥이 생겨요. 오. 어쨌든 그리고 여기 뭘 먹으면 이렇게 탈출구가 생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잡고 피하고 거미가 생기면 다시 돌아와서 스피드로 할 때는 그냥 맞고 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요령을 조심해서 여기서 뛰면 이렇게 또 거미 두 마리가 안 생겨요. 쟤네들이 독침을 부리는데 그 독침이 우리한테 쫓아와요. 자, 여기가 바로 조가 부탁한 그 플럭 콘센트 뽑아달라는 거예요. 주먹을 이렇게 누르면 착지가 돼서 다시 때리지 않아요. 조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뛰어나면 이렇게 보너스가 나오고요. 뭐 빼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먹으면 이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도 돼요. 처음에 시작한 데 탈출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이제 전원을 연결했으니까 이걸 타고 가야 되겠죠. 아까 거의 끝난 데예요. 요 끝에 있으면 이렇게 안 막혀요. 안 그러면 조금 막힌다. 이쪽으로 가면요, 이제 보너스가 있어요. 이쪽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먹을 한번 휘둘러주고, 그리고 두 번째 링을 잡으시고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저거를 먹으면 다섯 번째 감옥이 나와요. 먹을 필요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스테이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플러그 연결하니까 이 조의 가게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 덕분에 우린 비행기 접수를 타고 이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의 식당에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불 켜줘서 고맙다,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된다, 이 공을 타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여긴 막혀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고기들이 막 그 공을 밀어줘요. 쟤는 착한 물고기예요. 착한 물고기가 이렇게 공을 밀어주고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부터가 죽었는데 이제
튀김 물고기나 볶아 넣어요. 뜨고 튀김 물고기 얘는 먹을 때면 이렇게 때를 잡을 수 있어요. 한대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은 이렇게 W 이렇게 점프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쟤네들이 계속 그 뭐냐 막 코로 통통통통 밀어주는 거 그걸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거보단 이렇게 빨리 가는 게 낫고요. 타이밍 좋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테이지